안녕하세요. H3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코어 수술의 실제 예로서 구어텍스 보형물을 사용한 예와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한 예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D CT상에서 구어텍스 보형물을 사용한 경우인데요. 정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구어텍스 보형물이 이렇게 CT상에서 조금 보이게 됩니다. 음영을 좀 조절해서 보면 이렇게 조절해서 보면 구어텍스 보형물은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조금 음영을 조절해 보면 구어텍스 보형물이 어느 정도 형상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보셔야 될 모습은 측면에서 봤을 때 구어텍스 보형물은 이렇게 콧등에서 험프라고 하는 매부리 있는 부위에서 이렇게 구겨지는 듯한 휘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또 어퍼라테랄 카틀리지와 루어라테랄 카틀리지 경계 부위에서 이렇게 주저앉는 이런 특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보형물이 애시당초 디자인돼서 삽입되기 전의 모습을 보면 일직선상의 보형물이 되어 있는데 실제 수술 후 결과를 보면 지금처럼 보시듯이 이렇게 휘어지는 매부리 쪽에서 튀어나오고 이렇게 어퍼라테랄, 로어라테랄 카틀리지에서 이렇게 주저앉는 이러한 특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많은 CT를 보면서 이 모습을 관찰하고 구어텍스 보형물은 실리콘에 비해서 굉장히 잘 휘어지고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아나토믹하게 자기가 빈 공간을 맞춰서 튀어나온 곳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 꺼진 곳은 이렇게 휘어지게 주저앉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측면 CT에서 보시면 이런 모습에서도 이렇게 특징적으로 구어텍스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에어웨이 모습이고요. 이제 콧구멍 에어웨이 모습이고 이렇게 어퍼라테랄 카틀리지와 로어라테랄 카틀리지가 있는 부위에서 특징적으로 이렇게 주저앉는 이런 모습을 특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인데요. 구어텍스 보형물이 사용된 또 다른 예의 경우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은 이미 수술 전에 약간 가공이 돼서 곡면으로 약간 프리디자인된 반제품 형태의 구어텍스였고요. 지금 이 환자한테 사용된 구어텍스는 그냥 겹쳐진 상태의 구어텍스 판을 이렇게 오려서 또는 다듬어서 이렇게 삽입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곡선으로 있지 않고 이렇게 사각형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구어텍스 재료의 어떤 역사에서 보시면 이런 보형물이 사용된 예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특징적으로 옆에서 보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매부리 부위에 이렇게 볼록해지는 모습과 어퍼라테랄, 로라테랄 카틀리지 부위에서 이렇게 주저앉는 이런 휘어지는 특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구어텍스의 특징적인 모습으로 실리콘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모습인데요. 측면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구어텍스인데 매부리 부위와 이 끝 또 이렇게 어퍼라테랄, 로라테랄 경계 부위에서 가장 많이 꺾여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잘 보시면 이 사이에도 공간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퍼라테랄 카틀리지가 존재하는 요 부위와 로어라테랄 카틀리지가 존재하는 이 부위 사이에서 요 부위에서 항상 이렇게 조금 들뜨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수술 중에 여기에 뭐 연골이 이식됐거나 또는 뭐 디로테이션 그라프트라고 해서 연골이 이식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 경우를 제외하면 이 경우는 빈 공간에 구어텍스와 이런 연골이 빈 공간에 흉살이 차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또 다른 구어텍스 보형물 사용의 예인데요. 지금 보시면 CT 영상이 조금은 정확치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CT 영상의 그 이 단면이 2mm 간격으로 찍혔기 때문에 2mm 간격으로 찍힌 CT에서는 이렇게 재구성 시 이렇게 약간 결이 가는 이렇게 층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구어텍스의 음영은 확인할 수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특징적으로 매부리 부위에서 튀어나오고 이렇게 어퍼라테랄 로라테랄 카틀리지 경계 부위에서 약간 주저앉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측면에서 보시면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구어텍스 보형물이 튀어나왔다가 이렇게 꺼지는 로어라테랄 카틀리지 음영과 어퍼라테랄 카틀리지 음영 사이에서 이렇게 조금 주저앉는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또 다른 예인데요. 이제 CT 음영을 조절할 때 이렇게 뼈를 보거나 이렇게 근육을 붙여서 연부 조직을 조금 보는 식으로 이렇게 음영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보면 잘 안 보이던 구어텍스 보형물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특징적으로 이 환자의 경우는 이렇게 네잘 도줌 쪽, 콧등 쪽에 보형물을 이렇게 구어텍스 보형물이 들어간 모습이 보이고 약간 좌측으로 이렇게 조각나서
옆으로 옮겨진 이런 고어텍스 보형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 어퍼라테랄 로라테랄 카티틀리지 경계 부위에 이렇게 움푹 패이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을 메꾸기 위한 보형물을 한 일자로 넣지 못하고 이렇게 두 조각으로 나눠서 넣은 경우인데요. 가운데 있지 못하고 고정이 잘 안 됐는지 실제는 왼쪽으로 치우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측면에서 보시면 여기 잘 보시면요. 고어텍스 보형물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끊어진 모습이 이 부위에서 보이게 되는데요. 이 부위도 잘 음영을 바꿔서 보면 이렇게 연결되지 못하고 두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역시나 어퍼라테랄 카틀리지와 로라테랄 카틀리지 경계 부위 이렇게 꺼진 부위에 보형물이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위 보면 끊어진 부위가 보이실 거고요. 실제 리컨된 이미지에서 VR 이미지에서 보시면 이렇게 고어텍스 보형물이 있고 이렇게 요 부위에 한 덩어리가 보이는 것이 그 고어텍스 보형물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 역시 고어텍스 보형물이 이렇게 조금 들어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음영을 조절하면 이렇게 안면부의 근육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어텍스 보형물이 콧등부터 코끝까지 잘 들어있는 모습이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콧등엔 잘 밀착이 되어 있지만 어퍼라테랄 카트리지와 로우라테랄 카트리지가 있는 부위에 이렇게 약간 꺾인 듯이 오목하게 패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단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어퍼라테랄 카트리지, 로우라테랄 카트리지 경계 부위인 이 부위에서 이렇게 쑥 떨어지는 보형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이제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한 예인데요. 이렇게 측면에서 사진을 찍어보면 엑스레이 상에서 보형물이 이렇게 보이고요. 레잘 본 쪽에서 이렇게 보형물과 약간 뜬 부위가 보이는데요. 실리콘 보형물이 이제 수작업으로 디자인을 하다 보니 이 뼈의 곡선에 정확히 맞지 않아서 이렇게 들뜨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자주 보여지는 듯 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실리콘 보형물이 약간 위로 올라간 그런 느낌인데요. 이렇게 밑에 부분이 뜬 부분이 사실 곡면을 보면은 이쪽 곡면이 이쪽 곡면에 좀 적절하리라고 보는데 이쪽 코끝 수술을 하고 이쪽에 빈 공간 뭐 늑연고를 사용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공간에서 빈 공간이 생기고 구축이 생기면서 실리콘이 약간 위로 댕겨 올라가거나 또는 보형물이 디자인이 잘못돼서 약간 뜨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보형물이 이쪽 내잘 본 쪽에 정확하게 딱 맞지 못하고 약간 뜨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보형물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콧등은 대부분 곡면이 되게 잘 맞고 그 다음에 코 앞쪽에서는 이 곡면이 또 이런 식으로 오목하게 있게 되는데 보형물 두 개를 사용해서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코 라인을 만든 모습입니다. 피부 표면을 보시면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한 모습이 보이는데 이 부분 역시 이런 두 보형물 사이 간격에서 약간 뜨는 이 부위가 약간 뜨는 모습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예 역시도 굉장히 아나토미컬하게 그러니까 해박적으로 정확하게 구성이 된 보형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내잘 본 쪽의 곡선과 그 다음에 험프와 이쪽 어퍼라테랄 카틀리지와 로라테랄 카틀리지가 있는 부위에서의 이런 오목한 이런 곡면을 굉장히 적절하게 디자인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약간 뜨는 모습, 요 정도 뜨는 모습은 뭐 거의 안 떴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하지만 약간은 뜨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보형물 역시도 이쪽 어퍼라테랄 카틀리지와 로어라테랄 카틀리지의 오목한 부분을 생각해서 보형물을 디자인했지만 약간 피부가 이렇게 수초하면서 코끝을 닫아줄 때 이쪽 보형물이 눌리면서 내잘 도줌 쪽은 약간 뜨는 이런 전형적인 실리콘 보형물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리콘 보형물은 탄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한쪽이 이렇게 맞으면 위쪽이 반대쪽이 뜨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이 뜨거나 아래쪽이 뜨는 그런 현상이 간혹 자주 관찰되곤 합니다. 이 보형물 같은 경우도 아나토미컬하게 해부학적으로 구조적으로 굉장히 잘 디자인된 보형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보형물 역시 약간 내잘 도줌 쪽으로 약간 뜬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 디자인은 여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됐지만 이쪽 부분의 처리가 좀 미흡하거나 적절히 처리되지 못해서 보형물이 둥둥 떠서 위로 기어 올라간 경우입니다. 박리 범위가 넓어서 공간을 확보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보형물이 정확하게 이 곡면에 맞지 않고 밀려 올라가면서 이렇게 흉살이 찬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빈 공간이 생기면 빈 공간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흉살이 생기게 되고, 흉살이 생기면 구체 모양으로 동심원 방향으로 안쪽으로 휘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구축은 구심력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이쪽에 흉살이 생기고 코가 들리고 뭐 이런 등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보형물이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코 수술에 사용되는 고어텍스 보형물과 또 실리콘 보형물의 실제 수술 결과, 수술 후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아무 수술도 받지 않은 환자의 3D 모델링 결과입니다. 뼈의 모습과 어퍼라테랄 카틀리지, 로어라테랄 카틀리지가 이렇게 모습이 보이고요. 완전히 측면에서 봤을 때 오목한 곡선과 볼록한 곡선과 어퍼라테랄 카틀리지와 로어라테랄 카틀리지가 만드는 이 오목한 곡선이 중요하다고 보고, 보형물이 일자로, 바닥면이 일자로 돼 있을 때는 대부분 이 튀어나온 어퍼라테랄 카틀리지와 내잘본이 만나는 이 험프라고 불리는, 매부리라고 불리는 부위에서 실리콘이 좌우로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잘 눌리면 이쪽이 뜨는 그러한 텐팅이라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또 이쪽이 잘 맞으면 이쪽 내잘본 쪽에서 뜨는 이러한 텐팅이 종종 발생하는 듯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쪽 부위가나 이쪽 부위가 뜰 경우에, 대부분 이쪽이 뜬 경우에는 보형물이 흔들린다거나 움직인다거나 또는 데비에이션, 휘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이쪽은 잘 맞는 데 반해서 아래쪽에서 뜰 경우에는 이 빈 공간에 흉살이 차면서 이 로어라테랄 카틀리지를 어퍼라테랄 카틀리지 윗방향으로 이렇게 땡기는, 구축이 와서 짧아지는 코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이 경우 실리콘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피부를 뚫고 실리콘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점막 안쪽으로, 코 안쪽으로 실리콘이 나온다던가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형물이 만들어질 때 이 코뼈와 어퍼라테랄 카틀리지가 만드는 이 곡면에 맞게 보형물이 만들어진다면 이러한 염증이나 뜨거나 어떤 움직이거나 휘거나 어떤 그런 모습에서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곡선에 기반한 어떤 보형물이 디자인이 특화된다면, 환자마다 다 다른 그런 보형물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코수술로 인한 부작용이나 재수술률을 훨씬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러한 이론적 기반으로 환자 몸에, 개개인에 맞는 실리콘 보형물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 계획하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이론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 환자 맞춤형 보형물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